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강요를 했는데 네. 공공개발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민간개발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못하게 하니까요. 포기할 수는 없고 제가 70% 정도의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동원했는데 네. 확정적으로 반드시 일정액을 확보해라. 절대 업자들에게 양보하지 말라고 한 게 제가 지시한 것의 전부이고 그래서 6,200억 정도의 예상이익 중에 4,400억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아 이거 너무 많다. 상대가 약간 좀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1,100억을 추가 부담시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게 소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시가했던 용역비 8억도 부과시켰고요. 예. 그러고도 부족해서 우리가 도시공사가 관리 대행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 대가를 받아라. 그래서 그 280억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한 5,8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받았는데 네. 그 기반시설 말고요. 뭐 공원 이런 거 말고 해당 지역 공원 말고 저희가 받은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문제를 삼으면 사실 LCT나 여주의 공흥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가 허가해주면 민간업자가 100% 다 가지는 건데 네. 그게 더 나쁜 거지. 저희가 이게 환수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물론 국민들께는 100% 환수 못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국민의힘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팀의 부정대출을 봐줬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저축은행. 또 부친의 집을 그 멤버들의 누군가가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검찰 간부 출신들 이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왜 국민의힘은 이걸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냐? 왜 LH한테 공공개발 포기시켰냐? 이 점에 대해서 제외하지 말고 네. 성역 두지 말고 다 수사하자. 특수부가 특별검사가 네. 특별검사를 국민의힘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중립적인 공정한 사람으로 하자. 조건 달지 말자. 예. 대선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하자. 이런 조건으로 특검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공개적인 말씀이었고요. 그랬더니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또 왜곡을 해가지고 대선 후라도 반드시 특검을 하자 이랬더니 라도를 빼고 제가 대선 후에 하자고 미뤘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는 거죠. 사실. 예.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대선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리더,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인재, 정책, 진영 가리지 않고 써서 실적을 내온 이재명 같은 사람이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좀 더 나아질 거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거는 원래 지켰던 사람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뭐 아니 내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 괜찮아.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네. 소문...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버렸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네.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여기 박진도 선생님.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 이렇게. 아,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